거지요? 네. 이젠 우리 친구들이 앉아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말 잘 알 것 같아요. 허리를 쭉 펴고 가슴도 활짝 열고 바른 자세로. 아, 좋아요. 성경사님, 예? 얼굴에 뭐가 붙었어요. 제 얼굴에요? 네. 뭐가 붙었지? 거울이 어디 있을까? 어머나, 내 얼굴에 이상한 게 붙어 있었네요. 알려줘서 감사합니다. 큰일 날 뻔했네. 친구들, 오늘 들을 말씀 제목 한번 따라 읽을 거예요. 말씀 나와라. 말씀으로 새로운 자. 말씀으로 새로운 자. 아, 잘 따라했어요. 우리 다음에 또 무엇이 나올까 볼까요? 우와, 이 친구 몸에 막 나뭇잎이 붙어있고 얼굴도 더러운데 나처럼 모르고 있나봐요. 친구야, 어서 가서 거울을 한번 봐. 응? 거울을 보라고요? 아, 거울을 보더니 이 친구가 달려가서 몸도 털고 또 깨끗이 씻고 왔어요. 오래 걸리나 보다 싶는데. 우와, 이제 깨끗하게 하고 나왔어요. 우리는 거울이 없으면 내 얼굴이 더러운지 깨끗한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생각이랑 우리 행동이 올바른 건지 올바르지 않은 건지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맞아요. 하나님 말씀, 성경을 보면 알 수 있대요. 우리 하나님 말씀 듣고 따라하도록 해요. 준비됐어요? 네. 내가 주께.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시편 119편. 시편 119편. 11절 말씀. 아멘. 11절 말씀. 아멘. 아, 잘 따라했어요. 우리 친구들, 지난주에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배웠지요.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노스로 만든 뱀도 부숴버리고 또 우상들도 다 없앴던 그런 왕이었어요. 그런데 히스기야 왕 다음 왕과 그 다음 백성들로부터 그들은 다시 또 우상을 만들어 세우고 우상을 섬기게 되었어요. 시간이 많이 흐르고 요시야가 새로운 왕이 되었어요. 요시야가 왕이 되었을 때는 8살이었어요. 그래도 요시야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이었어요. 요시야가 왕이 되고 18년이 지난 후, 그러니까 한 26살쯤 되었을 때였어요. 그때의 성전은 다 부서진 곳도 있고 지저분하고 망가져 있었어요. 왜냐하면 히스기야 왕 다음부터
백성들이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하지 않았거든요. 히스기야 왕은 이 성전 모습을 보고 성전을 새롭게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었어요. 여봐라, 어서 이 성전의 무너진 곳과 낡은 곳을 새롭게 고치고 쓰레기는 치우고 더러운 것은 깨끗이 청소하도록 하거라. 신하들이 열심히 성전을 깨끗이 만들었어요. 그 중에 한 신하가 성전 안에서 이것이 뭐지? 하나님의 말씀, 두루마리 성경을 발견했어요. 어디 보자. 오!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 어서 이것을 요시아 왕께 보여드려야겠다 하고 요시아 왕에게 나아가서 말씀을 읽었어요. 요시아 왕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는 갑자기 슬퍼져서 그만 울었어요. 아니 갑자기 왜 슬퍼졌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 나라의 백성,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오랫동안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화가 나셨고요. 또 하나님께서는 남유다에게 큰 벌을 내리겠다고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슬펐던 거예요. 그래도 요시아 왕은 유다 백성들을 모두 모이게 했어요. 그곳에서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었어요. 여러분들은 다른 신을 섬기는 것에서 돌이키고 회개하여 하나님 말씀대로 새롭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백성들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잘못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백성들도 정말 저는 이제부터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저도 하나님 말씀대로 새롭게 살겠습니다. 요시아 왕과 백성들은 약속을 했지요. 내가 내 얼굴에 무엇이 붙어 있는지 거울이 있어야만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생각과 행동이 옳은지 올바르지 않은 것은 무엇을 봐야 한다고요? 네, 하나님 말씀을 봐야 알 수가 있대요. 하나님의 아들, 누구시더라? 맞아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이렇게 잘못하는 것도 모르고 살아가는 불쌍한 사람들을 정말 사랑하셔서 죄로 깜깜한 이 세상에 말씀이 몸이 되어서 세상에 오신 분이세요.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정말 착한 일만 하셨어요. 그런 예수님을 사람들이 채찍으로 때리고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게 그렇게 했어요. 그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죽으셨어요. 그 후에 3일이 지난 다음 예수님은 살아나셔서 하늘로 가셨지요. 하늘로 가시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살 집을 준비해 주시겠다. 또 성령님을 우리 안에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이 세상에 다시 오실 것이라고도 약속을 해주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약속을 꼭 지키시는 분이세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거예요. 요즘 밖에 나간 지가 너무 오래되고 마음대로 나가지도 못하고 쿵쾅쿵쾅쿵쾅 뛰어다니지도 못하고 짜증이 나서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께 막 짜증내고 떼쓰는 그런 친구들 있나요? 예수님께서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구나. 그게 맞는 거구나. 우리는 아는 거예요. 또 어떤 친구는 잘난 척을 너무 해서 언니, 오빠, 또 누나, 형아, 동생들이랑 싸우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도 하는 그런 친구들이 있대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을까요?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건 무슨 뜻이냐 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의 선생님이신데 겸손하게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님이 하신 대로 본을 보인 그 본을 따라가는 것이고 예수님을 닮아가라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어떤 때에는 예배 시간인데도 정말 내 머릿속에서 이따 집에 가서 어떤 장난감으로 가지고 놀까, 그림을 그릴 때는 뭘 그릴까 많은 다른 생각들이 나요. 또 어떤 때는 야, 너 쟤랑 놀지 마. 나 쟤하고 안 놀 거니까 너도 놀면 안 돼. 이럴 때도 있고요. 또 어떨 때는 동생의 장난감인데 내가 힘이 세니까 저거 뺏어서 나 혼자 다가져야지 하는 욕심이 생기기도 한대요. 이렇게 하는 것들이 옳은 것인지 옳지 않은 것인지는 뭘 봐야 될까요? 맞아요. 성경, 하나님 말씀을 보면 우리가 거울을 보는 것처럼 이런 행동들이 옳지 않은 행동이란 것을 알게 해준대요. 우리 친구들도 그 말씀대로 옳은 생활을 할 수 있지요?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된,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된 예수님을 닮은 자녀, 예수님을 닮은 자녀. 예수님을 닮은 자녀라는 것은 예수님이 일이라면, 주님의 일이라면 아주 조그만 일이라도 겸손하게 네 하고 열심히 하는 것, 그런 친구들이 바로 예수님을 닮은 자녀인 거예요. 우리는 매일매일 집에서 거울을 보는 것처럼 매일매일 집에서 하나님 말씀을 보고 듣고 또 하나님께 감사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친구들, 우리 그런 친구들을 함께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해요. 기도선, 우리 하나님만 생각하는 기도는,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요시아 왕이 어렸을 때 왕이 되었지만 잘난 척하지 않고 하나님만 섬긴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어려서부터 하나님만 높이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 되게 해주세요. 힘들 때도, 슬플 때도, 아플 때도, 짜증날 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길 수 있는 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열심히 그만 보면 어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